1번 다음 중 TV 중계방송의 형식이 아닌 것은 생방, 라이브, 녹화, 편집, 지연. 지연 방송은 방송사고지? 정답은 4번. 2번 다음 중 잘못된 내용은 자, AM 라디오의 주요 편성 기법의 하나는 띠편성이다. 띠편성은 예를 들어서 뭐 9시에는 뉴스, 예를 들어서 응? 10시에는 뭐 시사 프로그램, 뭐 이런 계속 똑같은 거야. 매일 똑같게. 그래서 띠라 그래, 띠, 띠. 어? 그래서 한 프로그램을 동일 시간에 이렇게 편성하는 걸 띠편성이라 그런다. 1번은 맞았어. 2번 AM 라디오 주요 편성 기법의 하나는 구획 편성이다. 구획이라는 것은 블록, 블록. 그러니까 일정 시간대에는 비슷한 성격의 프로그램을 집중적으로 편성하는 거야. 일정 시간대. 예를 들어서 10시에서 12시 음악만 집중적으로. 응? 음악만 집중적으로. 이거 블록이라 그러잖아. 블록. 이것도 맞는 얘기야. 응? 3번 FM 라디오 주요 편성 기법의 하나는 장기간 편성이다. 장기판, 장기판 편성이다. 이거는 뭐지? 월요일부터 뭐 금요일까지 계속 다른 장기판이 어떻게 생겼어? 장기판이 뭐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뭐 여기 예를 들어서 요거 있으면은 여기 뭐 이런 식으로 이거 여기하고 이게 다르잖아. 그래서 이걸 장기판 편성이라 그래요. 그런데 FM 라디오 들어보면은 안 그렇잖아. 뭐 몇 시에 뭐 누구의 뭐 무슨 뭐 몇 시에 누구의 뭐 이런 거 계속 나오잖아. 응? 그러니까 띠 편성이지 장기판 편성은 아니다. 정답은 3번이 틀렸다. 4번 FM 라디오 주요 편성 기법의 하나는 띠 편성이다. 맞아요. 띠 편성 구획 편성 하나가 더 있다면은 장기판 편성 정답 3번이다. 3번 다음 중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 기술의 특징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번 영상, 색, 음성 등의 반송파가 있기 때문에 상호 간섭이 많다. 자. 2번 주파수 대역폭은 적은 대역폭으로 아날로그 비해 많은 정보를 서비스할 수 있다. 자, 적은 대역으로 아날로그에서 많은 정보. 자, 디지털은 대역이 넓어요. 좁아요? 넓지? 디지털은 대역이 넓잖아. 아날로그보다. 응? 정답은 2번이 틀렸다. 3번 전송 도중 오류가 발생하면 쉽게 오류 정전이 가능하며 아날로그에 비해 잡음에 강하고 송신 전력이 적게 든다. 맞죠? FEC 채널 코딩 뭐 썼죠? 리드 솔로몬 엔코딩 썼죠? 4번 8단계 이산적인 진폭 레벨을 사용함으로써 수신기에 전송된 신호를 용이하게 식별 및 정확한 복원이 가능하다. 이걸 무슨 변조라 그래? 8? VSB 변조다. 8 VSB 변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